자, 오늘 증권사 객장에서는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업앤다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하락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늘어난 것이 눈에 상당히 띄군요. 자, 이재규 대표, 실적 컨센서스 상향 종목에 주목하자. 윤정식 부장, 여전히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창원 차장, 화장품주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상경 팀장,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은 우상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중립이네요. 자,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를 연결해서 시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윤정식 부장님,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적을 보시고 나서도 여전히 오늘 시장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뭐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장 거의 예상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컨센서스라는 부분들을 평균을 낸 게 최근 들어서 뭐 증권사들 레포트들 나오면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평균 낸 거를 상회했다. 늘 이제 컨센서스 상회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 보면 9.3조 원 정도 비슷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고 시장이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거를 조금 뛰어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삼성전자 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1% 정도 상승하는 정도로 사실은 많이 그쳤고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때도 사실은 큰 주가 변동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 보이면 분명히 국내 증시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겠지만 삼성전자의 주식은 크게 오르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소폭 오른 정도의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 의미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약보합 수준, 상승하더라도 강보합 수준이라서 최근 들어 좀 횡보하는 정도로 좀 무게를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영향은 중립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장님? 네. 네. 네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시장의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좀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고 오늘 예정돼 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오긴 했으나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후에 어쨌든 봐야겠지만 좀 약세해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같은 부분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보다는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이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떨어지고 한 약보합 정도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시장이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잡기는 힘들 거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밀려 내려간다든지 하락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 올해 1월 달이나 작년 말까지 나왔었던 강력한 상승 랠리는 많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속도가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선순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이나 주식 투자라는 분들께서는 작은 종목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종목 보고 계시는지 연이어 묻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저는 뭐 반도체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쪽에 속해져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공정이나 소재 쪽의 종목들은 이미 상승폭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공정 업체 중에 특히 어떤 주식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네. 쪽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양 기업 쪽에서 후공정 업체를 담당 후공정 업종을 담 후공정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펙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에이펙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에이펙트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서 매출이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 반도체 같은 중소형 반도체 기업과도 고객사로서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이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하면서 그에 따른 테스트 물량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SK하이닉스향 후공정 업체로서 비램 관련된 테스트 업체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펙트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정식 부장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에 반도체 관련 종목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뭐 실적 나오고 분위기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이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 그래서 실적 뭐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통신주들 그 중에서도 뭐 KT와 SK텔레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주는 이 최근 한 2년간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5G 나오면서 계속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지 못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던 거는 이 마케팅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G 어느 정도 시장 자리를 잡았었고 마케팅 비용 감소했고 그리고 5G에 따른 이 가입자당 이 전체적인 통신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뭐 상당히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좋기 때문에 통신주들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향후 미래를 좀 바라보신다라면 배당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수급 쪽에서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이 통신주들 그중에서도 KT와 SK텔레콤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공교롭게 오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대표 통신주에 주목한다는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